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겼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 공부해오고 있는, 미틀마을의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아무튼 오늘 자, 오늘 또 아침에 미투리 정모를 했는데 오늘 또 주민분께서 LAC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미주님이 부탁해가지고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이캉님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자 맘먹고 제가 리튬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좀 공부 좀 해봤는데요. 자, 리튬 아메리카 LAC 지금 22.13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최근에 저번 주부터 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었을 것 같아요. 28불 때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지금 시킹 알파 워터는 제 리튬 아메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테크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리튬 아메리카스 인프라스트럭처 빌앤 코트 디시전 이그나이트 더 스타. 인프라스트럭처 빌과 코트의 결정이 지금 이 주식을 불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Denying Tech-O-Pass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lithium investment in America입니다. 그래서 지금 LAC는 지금 네바다에 지금 리튬 광산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커패스라고 지금 허가를 받아서 이제 광산 개발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디안 부족이 광산 개발을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일단은 자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 임팩트, 부정적인 영향을 자 리튬 개발에 미국 리튬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포텐셜 리튬 인베스먼트 프리 would be detrimental to national interest of America. 자, 미국의 국가 이익에 굉장히 피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리튬 투자를 이제 멈춰버리면, 동결시켜버리면요. 그래서 against the lithium aspiration of a Biden administration.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리튬에 대한 그 aspiration, 약간 더 동경 같은 거에 또 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게 지금 전기차 개발과 전기 인프라스트럭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전기버스라든지 전기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리튬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aving w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Tech-O-Pass lithium mine can move forward and this serves as a go for the initial sign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preliminary injunction 앞에 선별적으로 일단은 임시적인 인정션 자 사업 중지 명령을 자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테커패스가 리튬 광산에 자 아무튼 이게 계속해서 잘 진행될 거고 이게 아무튼 계속 가야 될 사인으로 보여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디맨드 자 지금 현재 리튬의 요구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디맨드 무빙 포워드 포 도즈 댓 리콰이어 리튬 자 리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t's time to invest in lithium. 리튬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rastructure bill passes the Senate. 즉 기반 시설 이 빌이 하원을 통과하면 다음 허들은 하우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은 아마 9월 달에 이제 통과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통과되면 확실히 수혜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이 글을 쓴게 8월 11일입니다. 한달 전쯤 되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 테커패스 문제가 네바다에서 지금 광산 개발하는데 정말 큰 문제로 지금 삼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가 올라갔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리튬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지금 리튬을 개발하는 곳이 지금 네바다하고 오레곤 사이의 경계에 있는 맥더미 볼케이닉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더미
이 화산지대인데,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거의 테커패스 프로젝트가 이제 펼쳐질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리튬 뭐 분석 이런 걸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명령이 일단 이게 이제 법원 명령 관련된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이 법원에서 이제 개발 중지를 내리게 된다면은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펼쳐질 수 있을 거고, infrastructure bill passes the Senate. 자, 일단은 infrastructure bill이 예, 1000조 원짜리 예, 하원, 상원을 통과했죠. 예, 그 안에 지금 7.5 billion, 자, 7.5조 정도 되는 예, 지금 EV 차징 네트워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EV 충전소를 건설하려고 그러고 있고, 거기에는 또 예, 버스 2.5조짜리랑 예, 지금 로우 에미션 버스 예, 지금 뭐 예, 환경에 오염되는 거 로우 에미션 버스 2.5조짜리랑 그 다음에 페리 2.5조짜리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뭐 기본이 되는 게 당연히 리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하는데, 자, 아무튼 자, 지금 리튬이 뭐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가요, 지금 미래 산업이죠. 예, 기존의 강물들하고 틀리게 이 미래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기차라든지 전기 인프라라든지 이 재생에너지 쪽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리튬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갱팽이라는 곳에서 지금 1.3조를 자, 리튬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고, 리오틴토 뭐 광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몽골이랑 다양한 곳에서 지금 투자를 자, 광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거기서 뭐 비직스 안경도 쓰고 썼다고 옛날에 얘기 드렸고, 아무튼 2.4조나 리튬 계획에 이제 쓰고 있고요. 니산도 873 billion 달러를 쓰고 있고, 873조 예, 유로 가까이 예, 뭐 달러는 비슷하죠. 예, 그 정도 쓴다고 하고요. 예, 이게 8억 7,300만 달러, 8,730억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텔란티스도 30조 정도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쓰고, 복스바겐도 86조 쓴다고 그러고, BMW도 32조 전기차에 쓴다고 그러고, 포드도 예, 22조 정도 쓴다고 하고, CATL 중국 광산도 5.1조를 배터리 공장을 세운 데 세우고, 여긴 뭐 인산철을 쓰죠. 예, GM은 2.2조 정도 쓰고 있고, GM 예, 그 다음에 뭐 토요타도 2조 정도 투자한다 그러고, 2023년까지 포르쉐도 자, 6억 7,800만 달러 정도 쓴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피스코 당연하고요, 현대도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전기차와 예, 전기 충전소들 다 지금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리튬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바다의 광산을 개발할 수 있냐, 이제 LAC가 지금 수입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레비뉴 매출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이 시작하면은 지금 아르헨티나 쪽에서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제 호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 게인스 애프터 조지 디네스 인정션 온 테커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판사가 이거를 예, 지금 네바다에 있는 인디안 부족의 에서 지금 소송을 계속 내고 있는데, 판사가 이를 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가 2%가 올랐는데, 저지가 계속해서 자,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메리칸 트라이브즈한테 자, 리퀘스트를 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요청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리니먼이 인정션을 하고 있죠. 예, 재판 전에 일단은 자, 중지를 먼저 시키려고 하는 신청입니다. 자, 플리니먼 인정션에서 다 이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지 미란다 두가 지금 플리니먼 인정션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해서 거의 1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어제 예, 9월 3일 정도에 예,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났습니다. 자, 아무튼 LAC에 대해서 알아봐달라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올라갔는데, 주가 상황 자체는 뭐 옛날에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알겠지만요, 예,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하고 있는데, 28.75까지 올라갔다가요, 급격하게 지금 예, 이때가 아마 언젠지 모르겠는데, 자, 이때가 지금 예, 거의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2월쯤 자, 지금 제가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여기 안 보이는데, 자, 1월 예, 1월쯤에 해서 1월 말쯤에서 28.750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그다음에 예, 한 저기 예, 2월 말쯤에 해서 이제 조정을 겪기 시작하면서 23불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왜 이게 잘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2월 말에 조정기가 왔었죠. 예, 그때 14불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예, 14불 47 정도까지 떨어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조정이 왔죠. 예, 계속 조정이 오는 바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 5월달 조정기에 예, 11.840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11.840까지 5월 조정기에 내려왔다가 다시 6월달 골딜락 상태로 예, 접어들면서 다시 한 15불 16불대까지 올라갔었네. 예, 올라갔다가 예, 다시 예, 또 자, 실적 시즌 나오기 전에 또 조정을 겪으면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 많이 자, 힘들게 조정을 겪다가요. 예, 결국에 예, 한 8월 초에 예, 지금 뭐 실적 기간이 거의 예, 될 때죠. 예, 중성주 실적 기간이 들면서 예, 그때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예, 다시 이제 8월 중순에 약간 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입을 때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한 15불 5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예, 다시 2주 전에 금요일부터 이제 모든 주식들과 함께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950까지 올라갔고요. 자, 어제 희소식으로 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전날부터 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22.9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요. 예, 지금 상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RSI가 지금 70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과열 상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자, 한 8월 11일 정도에 예, 과열 상태로 들어갔다가 빠졌었는데 지금도 다시 과열 상태로 올라갔고요. 지금 예, 과열 진입할 때는 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70 넘어가시면서 하시면은 고점에 물릴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17.83에 많이 들고 계시고요. 지금 22불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위로는 물량이 거의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거의 물량이 이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계속 올라가 주면 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려오는 건도 빨리 내려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예,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한 자, 이때쯤 해가지고 8월 4일쯤 해서 약간 콘센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 그때 한번 푹 폭발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폭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맥드라인도 꺾이고 RSI도 꺾여서 좋은 상황인데요. 자, Relative Strength Index죠, RSI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70 넘어간 거 약간 과열기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여기가 아마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서 자, 분할해서 예, 뭐 매수하시려면 좀 기다리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다음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LAC 관련된 뭐 분석을 더 한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게 LAC인데요. 자, LAC 좀 느리네요. 자, 어닝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2021년입니다. 아직 레비뉴가 안 나오고 있는데 2022년부터 레비뉴가 나올 것 같고요. 자, EPS가 점점 올라가서 자, 뭐 언젠가 한 2023년하고 2024년쯤 갔을 때 예, 플러스가 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기다리시면 플러스가 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2021년 아직은 마이너스 0.38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매출은 없습니다. 2022년에 매출이 나면서 자, 그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고 2023년에 플러스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 지금 매출은 안 나지만 예, 내년에 매출이 $75 million가 날 것 같고 그 이후에 163%가 줄어서 2023년에 $200 million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200 million 예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200 million이잖아요. 예, $200 million에 지금 주식이 몇 주가 있냐면은 예, 제 1억 1900만 주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기관들도 18%가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200 million 를 예 119로 만약에 나누시면은 예 자 계산기가 지금 예 예 떠 있는데 자 $200 million를 지금 예 $119 million로 예상하면은 자 0.17 정도 아 예 지금 잘못 계산했나요? 자 지금 3년 있다가 예 저 2억 달러 정도 $200 million 정도 이 정도면은 예 2천억입니다. 자, 이거를 예 지금의 주식인 예 110 예 9
1.9로 예, 지금 주식 숫자를 나누면은 자, 레비뉴 퍼 쉐어가 1.66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성장 같은 거를 따져서 예, PS 레이쇼를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S 레이쇼가 없죠. 예, 뭐 지금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자, PB 레이쇼를 쓰기도 그렇고요. 예. 자, 아마 리오틴토 같은 회사가 예,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리오틴토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리오틴토의 자,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지금 75불이거든요. 여기 또 광물회사인데 자, 지금 예, 인더스트리 쪽에서 보시면은 PS 레이쇼를 6.76 정도 가져가고 있죠. 6.76 정도. 자, 그래서 리오가 2.21인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예, 광물 회사입니다. 리오틴토도 좋은 회사고요. 그래서 6.76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요거를 아마 자, 6.76 정도로 곱하시면은 자, 요 정도로 하시면은 11.29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11.29. 자,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 6.77 준다는 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목표 주가를 11.29로 보면은 지금보다는 예, 반 정도 조금 낮죠. 예. 아무튼 그런 감이 좀 있고요. 만약에 뭐 인더스트리 예, 다른 예, 전기차 쪽으로 봐서 한 16 정도 주면은 조금 26불 정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성장을 굉장히 138% 166%씩 지금 한다고 하니까 자, 성장 속도에 맞춰서 예, 멀티플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 예, 그 정도로 예, 목표 주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지금 성장으로 보면 굉장히 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성장으로 보면 A입니다. 예. 예, 아주 잘 성장해 141%나 성장하는 기업에 PS 레이셔 멀티플을 16 정도 준다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예, 아까 리오틴 예, 틴토처럼 너무 적게 주면은 예, 얼마 줬죠? 예, 기억이 방금 안 나는데 이제 6.76 정도 주면 좀 너무 낮게 주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예, 리오틴토는 이미 예, 자리 잡은 광물 회사죠. 자, 요거 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치 자체로 보면 F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PB 레이시오 4.88. 자, 지금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상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 2.29 가져가고 있는데 4.88이나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높게 예, 자산 대비 PB 레이시오를 좀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예, 조금 예,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아무튼 3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커패스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네바다에서 생산이 시작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LAC랑 뭐 다른 미네랄 컴퍼니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비교를 하시면 알겠지만 마켓캡은 2.64조 뭐 다들 비슷비슷하죠. 자, 그런 가운데 퀀트를 봤을 때 퀀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립으로 보고 있고 자, 시킹 알파나 월스트리트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TRQ와 마찬가지로 성장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모멘텀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 LFP5 배터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리튬 들어가는 배터리도 만들고 있는데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CATL 쪽에서는 인산철을 이용해 가지고 또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철로 만드냐 리튬을 만드냐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보면 리튬이 좋다 그러는데 뭐 철로 만드는 게 또 생산성에 있어서는 조금 예, 좀 뭐 싸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작년 11월쯤 하면은 중립으로 보는 사람이 리튬 아메리카를 좀 조심해서 보라고 그랬는데 이 아티클을 한번 읽어보니까 과연 이 아티클의 요점은 그겁니다. 과연 리튬이 부족하냐. 예, 테슬라도 예, 리튬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광물 리튬은 부족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까지 우리는 항상 기름도 부족하고 리튬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예, 과연 예, 뭐 향후 10년 안에 리튬이 부족해서 뭐 리튬 주가가 막 올라갈 거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 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될 거야. 모든 광물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족해져서 주가가 올라
올라갈 거다. 뭐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크고 광물은 예,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뭐 예, 시킹 알파에서 예, 목표 주가를 내놓은 게 있는데 LAC 자, 목표 주가 지금 19불로 내놓은 것도 있고요. 자, 22.13도 있습니다. 22.13이나 19불 보고 있는데 지금 22불이나 19불 사이인데 지금 예, 주가가 22.13입니다. 그래서 거의 목표 주가에 도달한 것 같죠. 예, 목표 주가에 거의 도달한 것 같고요. 아직도 예, 레비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를 지금 더뭐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예, 뭐 조금 더 알아보실 것 같으면은 밸런스 시트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자, 리튬 아메리카, 뭐, 굉장히, 뭐, 조금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매출 자체가, 예, 늘긴 늡니다. 자, 예, 2017년까지, 예, 4 밀리언 정도 나왔고, 그 이후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비용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예, 비용이 줄어나가는 상황은 아니고,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이 계속 늘어나죠. 자, 진짜 초기 투자 비용이 아마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R&D 비용도, 예, 조금씩 늘려가는데,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40만 불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자,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돈이 많냐 없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자, 밸런스 시트 뜨고 있습니다. 예,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금 자체는 많습니다. 예, 2012년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점점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500 the 5 million 달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 자, 5억 달러 정도 지금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많죠? 자, 받아야 될 것도 조금 있고요. 예, 200만 달러 정도 있고, 20억 정도 있으면 23억 정도 있고, 예, 지금 자산이 이제 총 합치면은 500A 밀리언 달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부채, 장기 자산도 700A 밀리언 달러나 있습니다. 돈은 많네요. 예, 돈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채무도 예, 단기적으로 1년 이내 갚아야 될 거, 예, 9 밀리언 900만 달러 90억밖에 안 되고요. 장기 비주 뷔체도 165 밀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1억 6,500만 달러. 그래서 전체적으로 빚에 비해서 아직까지 현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현금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 뭐 앞으로 3년 안에 자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크게 회사가 망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그 아까 말했던 그 테크패스 자체가 만약에 무산이 됐다 그러면은 좀 위험이 있었죠. 회사가 굉장히 위험이 있고요. 지금 인정션은 예, 부인 인정션 자체는 안 나왔습니다. 예, 정지 명령은 지금 부인을 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아무래도 자, 리튬 자체 개발이 예, 국가 안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 게인스 애프터 조지 진행 인정션 뭐 테크패스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좋은 호재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외에 제가 빠트린 거 있나요? 예, 더 빠뜨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알아볼 만큼은 이 정도 알아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더 알아보고 가 싶으시면 자, 엘리티움 아메리카를 자,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리튬 아메리카 나오죠. 예, 여기 가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On the road to production 이러면서 예, 뭐 자, 코시아리 올라로즈 아르헨티나에 있는 광산 테커패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 게 보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예, 지금 9억 달러 정도 돈을 모았다고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와 있고, 여기 가시면은 예,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라면. 그리고 뭐 인베스터 페이지 따로 가시면은 자, 여러 가지 뭐 스탁 인포메이션이라든지 프리젠테이션 뭐 그다음에 뭐 비디오 갤러리도 있습니다. 예, 비디오 갤러리 가시면 비디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멋진 비디오들이 있는데 뭐 이게 제가 하면은 녹화가 안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리튬 광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아무튼 예, 두개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자잘 투자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 예, 주말에도 공부시켜서 죄송해요. 예, 끝나겠습니다.